안녕하세요. 묘식당이에요. 집에 싱싱한 쪽파 있으신가요? 보통 쪽파는 쪽파김치를 담그거나 요리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오늘은 요 계란과 함께 정말 맛있는 아침 요리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계란 네 알은 볼에 풀어주시고요.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살짝 하신 후 곱게 풀어서 준비해 주세요. 쪽파는 한줌 정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위에 하얀 부분은 요리할 때 사용하시고요. 오늘은 초록색 부분만 사용할게요. 잘게 잘라서 계란물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식빵 두 장을 준비하셔서 가운데 반을 잘라주시고요. 또 스팸도 준비하셔서 얇게 두 장만 준비해주세요. 후라이팬에 식용유 둘러주시고요. 준비하신 계란물을 반을 붓고 최대한 얇고 넓게 펴주세요. 불은 가장 약한 불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빵 한쪽 면에 계란물을 묻혀주시고요. 이제 계란 지단 위에 살포시 올려주세요. 계란 밑면이 다 익으면 뒤집개를 이용해서 한 번에 잘 뒤집어 주시고요. 이제 젓가락을 이용해서 가오리 날개 마냥 펄럭거리는 계란 지단을 잘 접어 올려 주세요. 잘 정리된 토스트 위에 스팸 올려 주시고요. 여기에 케첩 한 번만 뿌려주세요. 이제 반대편을 잘 덮어주시면 맛있는 토스트가 완성됩니다. 계란 토스트의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는 쪽파 토스트예요. 평소에 토스트가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쪽파를 넣고 한번 드셔보세요. 커피랑 함께 드시면 정말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맛있는 쪽파 계란 토스트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